그말 나온 김에 안 그래도 그 얼마 전에 네이버 쪽지로다가 누가 그 좋은 드럼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 뭐 배터리 샘플을 쓰는 거냐, 뭐 메시브 뭘 쓰는 거냐 했는데, 사실 뭐 좋은 드럼이라는 기준도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냥 심플하게 말해서 그냥 힙합적인 드럼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드럼을 만드는 프로듀서가 어떠한 드럼을 만들지 명확히 알고 이해하는 걸 바탕으로 이제 여러 가지 소스 초이스부터 레이어, 믹스 마스터가 계속 쭉 이어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어떤 특정한 소스를 썼기 때문에 어떤 좋은 드럼이 나온다. 이거는 단연간 비트를 찍어본 결과 그게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힙합을 만드는 사람들 중에 이제 간혹 많이 하는 게 예전에는 뭐 MPC를 쓰면 드럼이 굉장히 좋아진다.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하고 이제 머신이 나왔죠. 그래서 머신을 쓰면 뭐 굉장히 드럼이 좋아진다.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이긴 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그 예를 들어 MPC다. 그럼 MPC가 갖고 있는 하드웨어 성능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존재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게 살아나는 건 맞는 거긴 합니다만, 근데 MPC를 썼다라는 이유만으로 드럼이 어마무시하게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좋은 드럼을 만들게 되는 원인이 뭐냐?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느냐죠. 사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는 과거 힙합이 있은 이래로 그 음악들에 대한 바이브를 정확히 이해하면서 어떤 게좀더 좋은 킥인지, 어떤 게좀더 좋은 스네어인지, 어떤 게 좋은 하이햇인지, 그거에 대한 이해와 공부가 이제 사실은 이해도 이해지만 여기 이제 계속 피드백의 거의 요지들이 느낌을 이해하지 못해서 비트가 안 나온 건데, 실제로는 사실은 공부가 안 돼서 표현이 안 되는 게더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국내에는 이제 힙합이 아무래도 메인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우린 사실은 힙합을 들으면서 자라나진 않잖아요. 어떤 특정 매니아적인 장르이지. 근데 사실은 해외 같은 경우는 힙합이 어떻게 보면 메인 대중문화거든요. 꼭 힙합뿐만 아니라 크게 봤을 때 흑인 문화라는 것 자체가, 음악적으로 봤을 보면.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미국 애들은 그 바이브를 잘 이해하고 있어서 테크닉적으로 부족한다 하더라도 그 느낌은 잘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실 미국의 경우는 거의 공부의 부재가 제가 간접적으로 느끼고 생각하기에는 그 공부적인 부분이 되게 큰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일단 공부는 둘째치고 바이브의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건데, 어쨌든 좋은 드럼을 만든다라고 하면 실제로 미국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은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뭐 내가 어떤 힙합 느낌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장인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무언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오랜 기간. 그 정도까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어떠한 공부가 진짜로 엄청난 공부가 밑바탕이 돼야만 해요. 그러니까는 킥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뭐 깊게 더 들어가면 뭐 음악적인 용어가 나오겠지만 뭐 프리퀀시라든지 뭐 밸런스라든지 플러그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좋은 킥을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공부가 결국엔 답인 거죠. 그래서 그거가 되고, 그러니까 느낌을 이해했다는 걸 전제로 그거가 돼야만 좋은 드럼이 나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면 그 사람이 썼던 장비라든지 이런 게 이제 불티나게 팔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MPC의 판매량을 급증시켰던 아티스트 중에 하나가 아랍뮤직이거든요. 아랍뮤직이 MPC 연주하는 걸 보면 거의 정말 신들린 듯하게 연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가 그렇게 연주를 잘하고 하는 게 어떤 특정 MPC 장비를 썼기 때문이냐라고 봤을 때 그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기까지 무수히 많은 연습과 공부가 돼야지만 진짜로 좋은 드럼이란 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좋은 드럼이나 만들기 위해서.